소식을 물어본다. 한 말은 대동강이야. 아, 그런데 대동강! 호동이 형 옛날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두동강이었거든. 두동강! 한 말은 두동강! 아니 근데 가인이는 보니까 그 집에 진도? 가인의 집에 매일 그 막 광어 버스 타고 오고 그래서 네. 부모님이 그 팬들 상대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시지 지금.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항상 농사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데 농사도 못 나갈 정도로 팬분들 많이 오셔갖고 아. 가인의 집 앞에 이제 팬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 지켜야 될 수칙 중에 하나가 저거야. 아버지께 약주 권하지 마세요. 이게 왜냐 아버지께서 약주 좋아하시고 팬분들이랑 같이 한잔 하시니까 이제 막 안주 같은 걸 갖고 와서 이제 술 한잔 하자고 아버지한테 막 가져오니까 이제 이제 아 근데 맞아. 보니까 그게 이제 가인이 집에도 경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도군에 왜냐면 그렇게 많이 관광객들이 오니까 가인의 집에 들렸다가 또 진도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진도군의 관광객 분들이 이렇게 이게 수치가 이게 높아졌다고 그 정도로 해서 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 가지고 진짜 좋은 일 한 거야. 원래 진도 하면은 왜 그 자랑거리가 있잖아. 진돗개. 진도 사실 우리 진돗개 제일 유명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진돗개하고 거의 뭐 송가인하고 아, 뭔 소리예요? 내가 이겼어. 대단해요. 야 부럽다.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횡성 한우를 못 이기겠다. 아니 그럼 둘이 봤을 때 이제 트롯의 어떻게 분위기도 살리고 그랬는데 둘이 보는 영철이 형은 어때? 생각 안 하지 않았을까 한 번도? 따르릉. 따르릉. 난 안 되나 형을 그렇게 좋아했어. 아. 그거를 부르는 거 라이브도 많이 쳐다봤었어. 나는 그때 티가 안 나서 영철이가 노래하는 걸 봤어. 라이브로. 진짜? 어디서? 그때 저기 어때? 영철 나 기억 안 나니? 어디였지? 없었어. 울산 탑텐가요 쇼에 와 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먼저 녹화를 하고 이제 녹화하러 왔는데 연예인한테 처음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용기 내서 내가 영철이한테 얘기했는데 영철이가 나오자마자 힘들었는지 막 좀 영철이 제가 끝나네요 진짜 사진 찍어주세요 이랬는데 가인이 그때 미스터로 타기 전에 무명 때 나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 아 나는 절대 연예인 돼서 유명해져도 절대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어.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김영철 고별방송에 김영철이 영철아 문 열어놨어. 영철아 아주다니 나 가인은 아는 사실 너가 무대에서 던 가수였잖아. 연예인이 연예인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장난 많이 쳐. 아, 근데 이건 약간 저런 느낌이잖아. 왜냐면 무명 빼고 힘들 때인데 옛날에 스타킹에 아이유가 나왔는데 형이 말 안 시킨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 잠깐만 중요한 거. 그치 형. 나 사진 다 찍어주고 근데 장난칠 때는 있어. 뭐 일반 팬분들도 사진 좀 찍으시면 안 돼요. 뭐 토요일이죠. 주말에 사진 안 찍어요. 우와 재밌어. 근데 사실 이거는 있어. 가인아 이게 뭐냐면 영철이가 뭐 이렇게 청담동 같은 데 걸어다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가서 다 찍어줘. 먼저 사진 찍어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 김영철 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평소 행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영철이 다리가 너무 다소곳하잖아. 가인아 진심으로 미안하고 미안하고 내가 귀찮아 짜증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야. 확실히 결국은 웃으면서 찍어줬어. 웃으면서 찍어줬어. 그럼요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송가인이랑 홍자 완전 그 어르신 분들의 아이돌이잖아. 가인이 팬분들은 정보에 들으면 부자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아 그렇지 우리 또 팬분들은 사장님들이 되게 많으셔. CEO. 오, 진짜로? CEO.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하도 내 이제 행사만 있으면 뭐 따라다니고 하니까 사장님 분들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없어야 장사가 잘 된다 이 말이야. 매출이 막 몇 배로 뛰어버렸대. 사장님 막 그. 그래가지고 사장님들은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나를 더 잘 따라다니고.
그럼 어르신분들도 이 플랜카드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오셔? 이렇게 어우, 뭐. 그럼. 아, 그럼 말이라고. 하셔? 그것만 하겠어. 모자, 뭐, 옷, 어. 뭐, 배지, 목걸이. 별의 별거를 다 생, 팽팽팽한 굿즈, 굿즈 막 그런 거. 굿즈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돋보기, 목걸이. 그럼 자세히 보려고. 돋보기 목걸이. 네. 가인이는 가인이어라 이 그 지금 이게 시그니처가 됐잖아 완전히. 응. 근데 그건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아니 이제 미스로 이제 경연할 때 다 이제 자기 소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몇백 명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뭐 그래서 아 나는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 나 또 시골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송가인이어라 했더니 이것이 이제 유행어가 돼갖고 가이어라 이게 전라도 사투리지. 그쵸. 그지. 그러니까 뭔뭐 했어라. 진도야. 그런 말처럼. 가인이어라. 가인이어라. 그게 시그니처 됐고. 구수하네. 약간 전라도는 약간 이, 성을 항상 붙여. 어, 전라도거든 여기 또. 이수근이. 이수근이. 아. 이수근이. 아, 이소근이. 어이, 김영철이. 아이고. 이상민이. 아, 항상 성을. 아, 아이한테도. 아이고, 우리 이상민이 많이 컸네. 상민이 많이 컸죠. 여기서 지금은. 네. 가인이도 예명 쓰고 예명.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리 술술 잘 풀렸다. 가인이 이름이 참 예뻤어. 조은심 아이가. 너무 귀엽지 않아? 어, 조마. 조은심. 조은심도 예쁘다. 너무 예쁘지? 본명이 너무 촌스러워갖고. 근데 많이 아니다. 조은심도 근데 귀엽지? 귀여운데. 너무 귀엽지 않아? 아, 촌스러워, 촌스러워. 아, 맨날 그... 불조심, 개조심 막 이래가지고. 조은심. 맞아, 이게. 합격하네, 이름은. 아니, 이름은 예뻐. 이름은 예쁜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별명으로 막 불조심 개조심하면 이름이 촌스럽다고 또 집도에 개가 많으니까 맨날 집 답변하게 맨날 개조심 써니까 야 개조심 이러면서 가인이 원래 오빠가 맞아 맞아 그 유명하셨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우박께서 이제 아쟁이라는 악기로 이제 연주하는데 옛날에는 맨날 그 조성재 동생 조우심 이랬는데 지금 뭐 송가인 오빠 조성재 오빠는 아직도 그러면 국악을 하셔? 국악 앞마당에도 이제 맨날 반주 거기 항상 나오고 지금 뭐 내가 이제 오빠보다 이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오빠가 자존심 많이 상했더라고. 아니 근데 옛날에 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오빠 막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락 싸서 오빠 학교까지 갖다 주고 맞아. 그렇게 오빠 뒷바라지를 했었잖아 옛날에. 광주 외고를 나왔는데 이제 자취 생활을 하니까 오빠가 이제 돈 아낀다고 이제 자기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고 하길래 나는 학교 끝나서 집에 가면 소세지랑 뭐 김치 이런 거 반찬 막 해갖고 학교에 갖다 주고 그러면 또 언니 오빠들이 야 너 동생한테 잘해라 막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동생 어딨냐. 아니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는데 그럼 오빠가 먼저 국악을 하면서 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그치? 가인이 무명일 때 그럼 그치? 가인이한테 좀 도와주고 그랬어 오빠가? 에 전혀 잘해줄 사람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유동생인데 지 벌어도 지 썼지 뭐 가인이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까는 거야. 잘한다고 하지 내가 왜 안 하겠었는데 집에 살 때 공과금을 오빠가 냈지 내가 이제 나는 돈벌이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는 맨날 뭐라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내 동생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만 했었고 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대기실에서 오빠분이 오셔서 가인이 어깨 주물러줘. 집안 자체가 음악인이잖아. 네. 그런데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진도 시킨고 무형문화재 제72호 전수 조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어머니가 특급조업하고 막 그런다고 할 때 반대 안 하셨어? 너는 엄마가 하라고. 그, 엄마가 오히려? 엄마가 진도에 전국 노래자랑이 오는데 야. 거기를 나가보라고 나 서울에 있는데 계속 날이날마다 전화해갖고 국악대회는 나가라고 한 말도 안 하더니 거기는 나가라고 날이날마다 전화해갖고 나가라는 거여서 아, 진도에 지금 노래자랑 하니까 알았다고 해갖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운 좋게 또 이제 최우수상 타고 1등하고 어? 연말 결선에서 또 2등하고 그럼 미스트로 대회하는 중간에도 그 비녀랑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돈벌이가 없으니까 근데 알바를 하자니 또 언제 행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게 시간 제약이 있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집에 살 수 있는 걸 부업 같은 걸 찾아보자 해가지고 결승 전날까지 이렇게 있어 지금도 있어? 또 내가 또 만든 거 갖고 왔지. 어, 우리도 사자 하나씩. 이제 이거는 이제 옆꽂이라고 뒷꽂이 이제 장식 아니야. 진짜 예쁘다. 가인이가 만들었어. 아, 진짜? 네.
직접 만든 거. 야, 나 동생 하나 선물해줘잉? 응. 안 돼, 안 돼. 나 맞춰 해가지고 가져와. 철이가 머리가 기니까 선물을 한 분이면 돼. 그래, 이거 봐봐. 나 안 먹어. 잘 어울려. 아, 진짜 잘 어울려. 너는 뭘 해도 진짜. 엄마리랑. 희철이 잘한다. 희철이 하나는 네가 쓰고 하나는 또 이제 갖다 줘. 그럼. 알았어, 내가 잘 챙겨줄게. 아, 그럼 지금은 이제 비녀 안 만들어? 지금 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아, 야, 디자인만 주면 내가 만들게. 디자인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가인이하고 홍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어쨌든 가수로서 프로로서 활동 중이었잖아. 활동 중에 오디션 프로에 이렇게 참가하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그리고 둘이 형이나 이런 것들도 컸었을 것 같아. 맞아. 그때 우리 둘이 그것도 타이틀이 정확하게 현역부라고 나와 있었어. 아. 현역부라고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엄마한테 딱 전화해서 엄마 나갈까 말까 했더니 엄마가 나가라. 나가면 대박 나갔다 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나간 거지. 상민아 왜 웃어? 그냥 그 나가라. 나가면 대박 나갔다. 이게 짧지만 이게 아니라 웃지 말란 얘기. 웃지 말란 얘기. 상민아 왜 이러고 있어? 그래도 기억에 남는 무대 딱 하나 정도 야, 있을 거예요. 있지, 있지, 나는 있지. 아무래도 첫 그 백인 이제 오디션 때 한마는 대동강 한마는 대동강 아~ 예선에서 1등했던 아~ 그걸로 이미 이슈가 너무 돼가지고 그치? 아, 진짜 너무 이게 옛날 노래는 이게 자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진짜 한마는 대동강 우리 홍자랑 가인이 노래는 진짜 집중해서 아, 어, 너무 가인이여라 네 음악 주세요. 마음을 위로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가인 홍자. 아, 별명이 아주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개조심, 불조심 뭐 그런 거였었는데. 가인이의 별명은 송불리. 오, 아~ 송불리. 아니, 나 그런 거 있지. 오그라들어 싫어하는 송불리. 팬분들이 불리 불러서 이미 귀에 걸려. 팬분들이 묻혀주면 좋은 게야. 야, 쑥스럽지만. 아, 기분 좋았어? 좋지라. 뭐 누구랑 짝꿍을 할 건디? 내가 아니라 누구랑 할 건디? 네 뒤에. 나? 어, 그래. 오~ 오~ 좋겠다. 야, 이거 완전 진짜인데? 쌈가인이요, 쌈가인. 자, 조용히 해봐. 뭐, 왜? 아니, 내가 경훈이를 십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인연이 있어. 어? 어? 뭐야, 너, 너 나는, 사진, 나, 사진 찍어줬지, 너는. 내가 고등학교 야, 사진 찍은 나도 고등학생이었어? 내가 광주역으로 다녔는데 광주에 버즈가 콘서트를 온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버즈를 너무 좋아했거든. 그치, 그치.
근데 콘서트를 보고 싶은데 콘서트 보러 갈 돈은 없으니까. 아이고, 맞아. 그러면 얼굴이라도 막 보고 싶으니까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갔는데 밖에서 팬사인회 말고 악수를 한다는 거야. 줄 서면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줄을 섰어. 그때 악수를 했거든. 누구와는 다르게. 누구와는 다르게. 얘는 어떻게 악수 잘해줬어? 악수 이렇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막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나 다행이다. 잘했어. 살았구먼. 살았구먼. 축하드려요. 살았구먼. 안정한 죽은 자. 등골이 오싹하네. 막 땀 범벅 된 채로 막 손도 막 땀이 막 저러. 흥건한 채로 막 선명한 명 정말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손 악수를 해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악수를 했는데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근데 가인이가 아는 형님이랑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 최종 짝꿍은 누구냐고 그래서 경훈이여라 경훈이여라 가인이의 장점인데 그냥 소리라고 딱 적어놨어 장점에 소리. 소리 소리 가장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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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무래도 그 어째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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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소리 어떻게 보여줄 거야 판소리? 잘 보여줘야지 뭘 어떻게 보여줘? 그러면 판소리 이게 여러 가지잖아. 홍보가 춘향가 적성가면 종류가 있잖아. 내가 들려줄 소리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 한 대목과 이제 뒤에 이별가까지 조금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여 춘향과 도련님이 사랑가는 논이 난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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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메이는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소박 옷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흠뻑 떠 반간진 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속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창아창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구두 서라 햇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리액션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너무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 돈 내고 진짜 공연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근데 이별가 대목은 이제 조금 짧게. 그럼 그럼. 이별 말이 웬 말이오 답답한지 말을 허우 작년 5월 단오야 소녀집을 찾아와요 여기까지 할게요 와. 형 이건 장학생으로 입학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수석, 수석 입학 그래서 또 학생은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 가인이어라. 자, 문제 가보자. 호동아, 똑바로 앉아. 가인이 이런 거 어느 정도, 가인이 예, 예의, 예절 완전 그런 소리를 배웠잖아. 가인이 스타일. 지금 호동이 약간 자존심이야. 이거 바로, 바로 똑바로 바로 앉아야 될지 아니면 좀 눈치를 봐야 될지. 슬슬 바꿀 거야. 내가 퀴즈를 낼게. 내 지인들이 나한테 종종 하는 부탁이 있는데 어떤 부탁일까? 최근에? 아 옛날부터? 옛날부터. 정답. 가인이 목소리로 그 알람 깨워주는 거. 모닝 콜. 모닝 콜. 오. 그렇지 목소리가 청량해서. 그니까. 오. 땡. 힌트 줄까? 하나만 줘봐. 내가 이걸 너무 잘해서 부탁을 하는 거야. 손재주가 좋다 그랬잖아. 손재주가 좋아서
요리를 잘하는 거야, 가인이가. 그래서 아,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소원이라고, 가인이. 우리 집에 와서 가인아, 네가 밥 한 번만 해줘라, 뭐 이런. 가인이가 판소리를 잘하잖아. 너를 만나면 계속 적벽과 홍보가고 맨날 불러달라 그래. 땡! 주로 배우 지인들이 하는 부탁이야. 정답! 배우분들이 이제 그 목소리나 이런 거 톤 중요하잖아. 근데 가인이가 발성이 좋잖아. 아~ 그래서 너한테 발성을 가르쳐달라고 해. 맞네. 땡! 가인이가 끊었어. 아, 전라도 사투리를 굉장히 구수하게 잘하잖아. 아니, 맛을 내잖아, 맛을. 딱 그 시기 하면서 맛을. 전라도의 사투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대사를 배우니까 가인이한테 똑같이 그 대사를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 정답! 떡볶이! 잘 맞히네 오늘. 누가 부탁했어? 뭐 어떤 대사? 그러니까 막 배우나 이제 오디션 볼 때 막 대사가 나오면 이제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지. 전라 사투리로 좀 바꿔달라. 어떤 대사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뭐 밥 먹었니? 뭐 이런 것도 밥 먹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양과 이제 막 단어를 바꿔주는 거지. 근데 그래서 가끔 TV 볼 때 전라 사투리 뭐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하면 아, 저 사람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다,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맨날 안타깝더라고. 아니나 우리가 그래서 방송반이 영화 드라마 중에 명대사 준비했거든? 그거를 전라도 버전으로 바꿀 수 있어? 바꿔보려고. 한번 해볼까? 맞다, 그 아이디어 참말로 좋았어. 괜찮지. 좋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극한 직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전라도 버전으로 여주까지 이런 맛은 없었어. 요것이 갈비겠냐 통닭이겠냐. 요것이 갈비겠냐 통닭이겠냐. 다음 대사. 이거 해바라기의 명대사지. 김매원 형.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꼭 그러고 싹 가져가버려야 속이 후련해 버렸냐? 꼭 그래. 이거 경상도로는 어떻게 표현해? 꼭 그래 가야 마 속이 후련하나? 마! 그럼 저거 엽기적인 거죠, 명대사. 현우야! 미안해. 너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현우야! 미안해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여. 좋아요. 여자여. 정우성 형이 명대사지.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좋아. 전라도 버전. 이것을 마셔보면 우리는 거시기요. 아따 거시기 어려. 거시기야? 너무 좋아! 맞다, 이거 마시면 거시기 하는 게요. 거시기? 아이고, 왜 이렇게 거시기요? 다음 문제 거시기요, 뭐. 호동이 죽기 전에 먹고 싶은 마지막 한 끼 얘기 자주 하더라고. 그렇지. 나는 그걸 맞추는 거야, 죽기 전에 딱 한 곡만 부르고 죽을 수 있다면은 이 곡을 부를 것 같아. 어떤 곡일까? 야, 노래를 맞추라고? 범위가 너무 넓다.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다. 야. 가장 잘한. 아니, 난 의외로 가인이가 트로트를 너무 계속 해가지고 의외로 뭐 발라드나 아니면 댄스 음악이나 뭐. 정답.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너가 너한테 스스로 부르는 거지. 뭐 잘 자라 우리 아가 하면서 땡땡땡땡. 와. 성격이 좀 있어. 맞다, 성격이 조금 있어. 가인이 사랑이 아니지. 여튼 소름끼치게 소나스타일 아니었어. 순하잖아. 맞다. 솔직하네. 힌트 하나 줄게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들어. 또 우리 울리려고. 정답. 오케이, 그렇다면 그냥 노멀하게 가볼게. 가인이가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공연이나 이런 데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정답! 대박! 이거 맞췄어. 미아리 눈물 고개. 본 적 있어? 자주 했지.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무슨 특집으로 가인이 쇼하는 걸 봤어. 맞아. 근데 콘서트. 콘서트를 하는데 그냥 내가 채널을 무심코 이렇게 해서 딱 돌렸는데 그 노래라고 있었어. 그 중간에 애드립 막 들어가지. 그렇지. 나레이션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노래는 정말 막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 물론 다른 노래도 그렇지만. 아, 와, 그거 그럼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잖아. 우리 나이에 중간에 나레이션까지 해가지고. 이 노래가 제일 진짜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 아, 네. 미아리 곡에 그 하면 그 굴도 있고 이렇게 굴 이렇게 노래할게요. 아. 네. 감성이면 가인이 진짜 결혼 한번 했던 거 아니니? 남편이 떠났어야지 저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짜나. 그 팬분들이 야. 거의 무슨 전장을 겪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철사 줄로 꽁꽁 묶여서 맨발로 전쟁을 겪은 사람. 그 일곱 글자의 그냥 병우리가 그냥 미에서 끝났어. 미. 끝내준다 진짜. 음악을 알면 알수록 그냥 이거 여보는 장훈이 형이 한번 해주고 가지 그래도 여보. 여보. 당신. 아무 말 해줘 그냥.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시작됐는데. 됐어. 그러면 상민이가 하는 건 어때? 그럼 대신 각이라고? 무슨 얘기만 나오면 자꾸 나더라 그래. 아 형이에. 여보 있는 사람이 하라고 여보 있는 사람이. 여보도 있고 저기 어린 용구도 있네. 어린 시우 해가지고 하라고. 예능이라는 게 저게 뭐 이혼 얘기도 아니고 저건 뭐라고 했지? 아 이혼이랑